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신인 조은상이 이낙연 당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구축된 광화문 일원의 10월 3일 날 끈하게 그 위용을 자랑한 제인 산성의 구축에 붙이는 신인 조은상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저의 간단한 해설을 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참 잘 씁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참 글을 맛깔나게 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이낙연 대표님께 바치는 산성가입니다. 산성가. 네이버 블로그에 굿마운틴7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진인 조은상의 주장입니다. 가을 하늘이 높다 한들 군주의 맹망에 비할 소냐. 적시에 들이친 역병의 기세 산성은 더 높아 나는 아침에 두 눈을 감는도다. 산성이 아주 높게 구축됐고 여기서 진인 조은상은 적시에 들이친 역병의 기세 이 이야기는 현직권 세력이 역병인 코로나19를 참 잘 이용한다라는 그런 민초의 생각들을 잘 담아냈습니다. 적시에 들이친 역병의 기세 그리고 10월 3일 날 광화문을 에워싼 제인 산성, 정경 버서들의 산성을 보면서 나는 아찔해 두 눈을 감는도다. 많은 민초들이 광화문 일원의 그 사진을 보고 받았을 법한 충격을 참으로 잘 담아낸 문장입니다. 나는 아찔해 두 눈을 감는도다. 우리는 아찔해서 두 눈을 감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진인 조은상은 외칩니다. 하나의 하늘 아래 두 개의 산성이 구축되었으니 광우병의 명박산성이요 역병의 제인산성이라 그 이름 또한 기가 막혀 무릎을 탁 칠 뿐이로다. 명박산성과 제인산성을 같은 동급에 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광우병은 뇌숭숭이라는 그런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선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데모였고 제인산성은 민초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불만과 불의에 대한 한거가 폭발하기 일기 직전에 결국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역병을 이용해서 진압한 그런 민초들의 목소리를 억누른 그런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글 이름은 명박산성이다, 제인산성이다 이렇게 하지만 차원이나 정당성이나 그리고 정의라는 관점에서는 엄청난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런 문단을 가지고 진인 조은상이 외칩니다. 명박산성 앞에 자유를 운운하던 정치인들은 제인산성 뒤에 급히 숨어 공권력을 운운하고 윤건영 씨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도 우리는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다. 다 그게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 거짓과 위선이 차고 넘치는 사회가 이 사회가 된 겁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사실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실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바로 거짓과 위선인 거죠. 명박산성 앞에 표현의 자유, 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소리 높여 외쳤던 사람들은 자신에게 턱없이 많은 이익을 가져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인산성에 모두 다 항공하옵나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인간이란 것이 본래 그렇습니다. 지 눈앞의 이익이란 것이 가리게 되면 눈이 가리게 되면 죽는 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 인간이란 것이죠. 자기 머리 위에 독수리가 와 있더라도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정신이 없는 참새 때와 똑같은 것이 인간인 것이죠. 또 진인 조은상은 외칩니다. 전 의경을 짓밟고 명박산성 위로 기어올라 흥겨운 가락에 맞춰 춤을 추던 촛불 시민들은 제인산성 위에 사돌로 전략해 댓글에 활시위를 당긴다. 인간이란 것이 이렇게 얕고 기회주의적으로 그리고 선정과 선동에 본래 약하죠. 우리 사회가 훨씬 그런 경향이 또 강합니다. 진인 조은상은 외칩니다. 뇌송송 구멍탁 할줄을 당겨라. 뇌송송 구멍탁 시위를 놓아라. 구멍탁 송송송 이게 바로 광우병을 길미로 해서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던
현재 집권 세력의 상당수가 이런 대열에 동참했던 것이죠. 뇌송송, 뇌송송. 그러나 광우병 시위에 대해서 한마디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윤건영 씨가 명박산성은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재인산성은 방역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억지를 쓰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보 천치가 아니기 때문에 가재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붕어도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 양식 있는 사람 다 아는 거죠. 저 친구들이 무엇이 저렇게 두려워서 재인산성을 높게 쌓아 올리는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시 진인 조은상이 외칩니다. 구령에 맞춘 사졸들의 활질에 이미 한 자리씩 꽤 찬 그 시절의 광대들은 슬며시 무대 위로 사라지고 미국산 쇠고기 굽던 연기만 그 자리에 자욱한데 이미 한 자리씩 꽤 찼기 때문에 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진실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입에 내 배에 이익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냥 이익이 되는 것은 다 사실이고 이익이 되는 것은 다 진실이고 이익이 다 되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부러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광우병을 선전선동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인 조건상은 또 외칩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지도자는 뭘 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우회하는 것이죠. 지도자라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죠. 그따위가 다 이제 없어진 겁니다. 이 땅에서. 정치라는 것은 내 이익 챙기기고 국민이라는 것은 억압의 대상이고 지도자라는 것은 포옹 잡는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이죠. 진인 조은상은 또 외칩니다. 공허한 외침만이 가득한 광화문에 광우병은 온데간데 없어 역병만 남아 사졸들의 불화살에 노병은 아파 슬피 운다. 광화문에 마치 천안문 시위를 진압하던 그런 중국 북경의 천안문 광장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번 광화문에서 높게 쌓인 재인산성을 보면서 아, 이 나라가 독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나라가 됐구나. 어쩌면 이 나라가 이미 독재의 단계를 상당히 진행한 상태가 되었구나. 그 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르죠. 독재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절반쯤, 4분의 1쯤, 8분의 1쯤 그렇게 독재를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아, 저런 것을 두고 바로 독재라고 부르구나. 어찌 2020년에 이 땅에서 독재가 저렇게 횡횡할 수 있는가, 저렇게 뻔뻔하게 기세를 세울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고 독재가 다시 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10월 3일 날 광화문을 에워싼 높디 높은 재인산성을 보면서 아, 이 시대가 전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이 나라가 달려가고 있구나 그런 점을 생각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저렇게 재인산성을 높게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저렇게 쌓아 올릴 수밖에 없는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구나. 더 속 깊은 이야기는 저들이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강공책과 예방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아마도 그것은 4.15 부정선거를 철두철미하게 뒤엎는 가리는 은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이길지는 두고 봐야겠죠. 진실이 이길지 아니면 거짓이 이길지, 참이 이길지 아니면 윗선이 이길지, 정의가 이길지 부정의가 이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진인 조은상의 글과 10월 3일 날 광화문 광장을 찍은 사진들 속에서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그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그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그 이유가 바로 지피는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보다는 불안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제공하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GONG TV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으로 공병호TV를 지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구독으로서 GONG TV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